여기는 정장이고. 어? 아, 아까 적어둔 리스트에 맞아요. 옷이 있었어요. 반팔. 알구나. 아. 사실 저는 이렇게 땀이 많이 나거든요. 땀이 많이 나는데 드라이를 계속 해야 되니까. 어, 인터뷰도 진짜 거리 인터뷰를 했네. 사실 저는 이렇게 땀이 많이 나거든요. 땀이 많이 나는데 드라이를 계속 해야 되니까 도대체 어떤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가성비 티셔츠를 사가지고 스티브 잡스처럼 똑같은 거를 그냥 계속 입자. 왜냐면 다른 거 티 고르기도 조금 디자인 고르기 쉽지 않고 해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티셔츠를 계속 사게 된 게 처음 딱 입고 나와서 지금까지 사게 된 거예요. 지금 횟수로 4년째예요. 100 몇 벌은 입지 않았을까요? 예. 네. 계속. 다 똑같은 거 계속. 아, 또 마침 세일. 저런 것도 지나칠 수가 없다고. 눈 돌아갑니다. 눈 돌아가요. 10원, 10원 더 비싼데? 10원? 우와, 우와. 네, 10원이 더 비싸더라고요. 10원 더 비싼 게 아니라 15,190원이 나가는 걸 생각해야지. 10원만 생각하자지. 일단은 하나, 둘. 아, 근데 10원은 더 비싼데 제가 또 등급이 있어가지고 등급 할인도 받고 100원이 더 비싸도 저한테는 완전 개이득이죠. 아니, 안 사면 돼. 힌트는 세 개만 사겠다. 힌트는 10개. 그러면 152,000. 오케이. 아, 사재기를 하셨네. 그래서 좋은 거는 싸니까 일단 많이 쟁여놓고 내년에 단종 될까 봐, 없어질까 봐 그래서 많이 사요, 일부러. 무지티가 왜 단종이 돼요? 앞으로 향후 200년간 단종 안 됩니다. 저건 안 되지. 저기 스타일이 보시면 또 스타일이 있어요. 이... 아, 핏이나 아, 있어, 있어. 아, 그건 있지. 형님 아시죠? 그 알아. 자기 몸에 딱 맞는 핏.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언제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아, 불안하시네. 궁지, 인정. 궁지에 몰리니까 형님 아시죠? 형님, 제 편 들어주시죠. 무지 세계에서도 그게 이게 있지. 네, 아, 있지, 있지. 1년 안 될 것 같은데. 한 반년? 진짜로? 네. 진짜로? 야, 진짜 반년. 나 오늘 입고 온 반팔 까만티 한 6년 입었는데. 아, 그래도 뭐 명품 티셔츠만 이렇게 그냥 사고 버린 것보다 낫죠. 그래서 간혹 와이프가 명품 시대에서 사다주는데 드라이하는 게 아까워가지고. 아, 그래. 드라이는 너무. 저는 사실 저걸 그냥 입습니다. 계속. 네. 아, 그럼 직업도 없는데 지금 명품. 아, 여기 또 그런 거를. 그걸. 아, 형님 그렇게까지 괜히... 하면 여기 자리 불편해져요. 왜 그래요, 진짜. 아, 이게 웃으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네.